엄마 여기 여기. 어. 여기 여기 놓자.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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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엄마 조심 조심 조심. 아 조심. 엄마 괜찮아? 어? 오빠 나 좀 봐. 어. 기지가 손 드럽게 맵네 진짜. 내 손 매운 건 알고 우리 마음에 고춧가루 뿌린 건 모르겠냐? 어? 아 내가 무슨 고춧가루를 뿌려. 나 그동안 다 참고 오빠 뒷바라지했어. 그래서 오빠 학비대, 책값대, 고시험비대. 근데 뭐? 임신? 그것도 인생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여자를 임신시켜서 데리고 와? 야 이 화상아, 그럼 네가 공부를 했다는 거야? 했다는 거야? 아 진짜. 아, 야 갚으면 되잖아. 내가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. 야! 너 그 소리만 10년째야. 누가 나한테 갚으래? 엄마 어떻게 할 거야? 엄마 어떻게 할 거냐고! 저기 효진 씨. 네 언니. 그만 좀 하죠. 아 민주 씨 가만히 있어봐요. 아니 효진 씨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요. 아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와 살면서 효진 씨 공부시켜가지고 변호사 시험 합격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언니 여기에 들어와 사신다고요? 아 그럼 어떡해요. 지금 임신한 몸으로 엄마 집에 들어갔다가는 효진 씨처럼 두들겨 맞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시댁에 들어와 살아야죠. 아 언니 정말 언니까지 왜 그래요. 아 미안해요. 아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. 미치겠다 진짜. 진범아, 내가 3년 동안 별장에 갇혔어도 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니? 너 때문이었어. 네 안에 허물 감싸고 도느라 예미 내버린 것도 알면서도 네가 내 아들이라 참았다. 저 정말 안 그랬어요. 엄마 아버지는 왜 내 말을 안 믿어요? 왜 맨날 준범이만 이뻐하고 나는 미워하셨냐고요? 이름을 자식! 또 어디서 거짓말이야? 차의 블랙박스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. 거기에는 네가 범인이라는 게 고스란히 담겨 있어. 그런데 어디서 아직까지 거짓말이야? 너 진정 참회라는 것도 없는 놈이냐? 주범인 민정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사모님, 괜찮으세요? 무슨 일 있으신 줄 알고 정말 걱정했었습니다. 내가 맡긴 물건 찾으러 왔네. 잘 가지고 있는가? 아버지! 아버지! 정신 차려보세요! 아버지! 이러려고 미국에서 들어온 거야. 재산 뒤흔들려고.
애초에 형이 경영을 잘 했으면 제가 미국에서 돌아올 리도 없었죠. 형은 태산이 엉망이 되도록 방치했습니다. 강태호, 어젯밤에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어. 난 태산이라도 상관없어. 근데 만약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땐 너 가만 안 둘 거야. 강태우 기획실장의 고발에 따라 강진모 회장과 아내 장숙향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강태민 부회장과 강태우 기획실장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과거 강진범 회장과 고 강준범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강진범 회장과 아내 장숙향 씨 두 사람에 대한 소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. 그러니까 진지하게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. 어머니 때문에 회사도 얼마나 손실 클지 모릅니다. 지금 망신 당해버리는 거야 뭐야? 회사 법무팀 말고 대한민국 최고 로펌으로 섭외해놨으니까 검찰에 가시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. 이 말씀 드리려고 잠깐 들렸어요. 강태민, 저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. 일단 변호사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세요. 태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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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민아. 어머니, 저희가 잘못했습니다. 네, 잘못했습니다. 엄마, 엄마 나도 잘못했어. 어? 저, 어머니, 저희도 그동안 어머니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 필요 없어. 네 아버지 제사 지내자. 오늘부로 그 인간 끝장을 내버리겠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내 팔자야. 아이고 내 팔자야. 아유 내 팔자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뭐야? 아 저기 저기 가만 있어요. 잠시 어머니 돌아가시지도 않는 아버님을 저랑 효준 때문에 화나신다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건 아니죠. 어머니 제가 아버님 찾아드릴까요? 제가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라서 아는 경찰분들 정말 많은데 뭐 어떻게 찾아드려요? 태호 좀 말려주세요, 할머니. 태호가 대관령 사건을 건드려서 아버지가 또 발작을 일으키신 겁니다.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. 네가 네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태호도 제 부모가 끔찍하지 않겠니? 부탁드리겠습니다. 도와주세요, 할머니. 돌아가. 도와주세요, 할머니. 너는 네 부모가 그렇게 소중하니?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인데. 태호는? 태호도 제 가족이죠. 그치만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다, 저는. 일이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크다.
아니에요.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. 다 못난 제 탓입니다. 태민아. 네. 태호한테 그러지 말아라. 태호는 네 진짜 동생이다. 너희들은 형제야. 지금 네 아버지 진범이한테는 사실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. 그래서 네 할아버지한테 더 많은 미움을 받았었단다. 집안 대도 못 있는 문야리 같은 놈이라고. 그런데 뒤늦게 결혼한 준범이 내가 먼저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어. 그때 네 할아버지는 1년 동안 사우디 건설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번갈아 부르며 일을 하고 계셨단다. 영실장 뭐 하는 거야? 그래서 나는 큰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준범이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을 집안의 장남인 진범에게 주려고 했다. 그때 나로서는 고육지책의 일이었다. 큰 손주십니다.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날마다 두들겨 맞으며 구박받는 장남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. 그때는 그게 맞다고 나는 생각했다. 그게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. 아, 미안하다. 미안하다, 태민아. 너한테, 아니 너희 둘한테 진짜 말하지 못하니, 알미? 용서할 수 있겠니? 미안하다.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?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 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조카인 강태우 기획실장과는 지금 사이가 어떻습니까? 정치권의 뇌물 수수한 건 사실입니까? 국민들께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.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 아, 정 이사님. 죄송합니다.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. 아닙니다.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?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큰 어머니가 빨리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돼야 할 텐데 말입니다.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장학재단을 통해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계자를 배임 등의 혐의로 집어넣으려고 했단 증거가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? 결국 또 박진명 이사님이십니다. 그렇군요. 미국에 계신 박진명 이사님을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태민이 형은 오늘 출근 안 했습니까? 오늘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네? 어머니가 검찰에 출두하시는 날인데도 지금까지 연락 두절 행방불명이십니다.
죄송합니다. 여기 웬일이야? 어? 형 혹시 인당수에서 돈 빌렸어? 아니야. 그럼 왜 인당수 쪽에서 나와? 형! 아, 형이 여기를 왜 와? 여기 나 같은 놈이 오는 데야. 야, 곧 있으면 복직할 거야. 애들 학원비 밀리면 안 돼서 딱 한 번 도움 받은 것뿐이야. 형, 사채는 한 번 쓴다고 안 끝나. 이놈들 얼마나 악독한 놈들인지 알아? 형 같은 사람 붙잡고 안 놔준다고. 암튼 넌 자식들 없어서 몰라. 다음에 보자. 형, 내가 자식은 없지만 인당수 들락날락 해봤잖아. 형 지금 들어가서 물으자. 아, 빨리 물으라고! 아, 이거 좀 봐! 이미 애들 엄마한테 다 붙였어. 아, 형 대체 어쩌려고 그래? 복직하면 바로 갚을 거니까 가족들한테 소문내지 마라. 그게 형 마지막 자존심이야. 간다. 형! 메뉴판 보고 정해주시면 됩니다. 딸기 두유랑 유자차 나왔습니다. 많이 드세요. 네, 유자! 여기 같이 나왔어! 네, 같이 나왔습니다. 신경 쓰지 않네. 지나가 버린. 야, 여기 또 파츄! 네, 파츄 포장 나왔습니다. 저희였습니다. 아, 드셨어요? 서은이 안녕. 안녕하십니까? 어? 아이고, 끝내 오셨군요. 예, 끝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너 강원이구나. 반가워. 아저씨 식사하셨어요? 아니, 방송국에서 바로 오냐고 못 먹었어. 여기서 강원이 팥죽으로 저녁 좀 먹이려. 야, 근데 손님 정말 많다. 아, 오늘 정신없어요. 야, 일단 나라도 빨리 도와야 되겠다. 효심아. 주방에 가온이 데리고 가서 저녁 좀 먹여줘. 네, 가온아 가자. 그리고 실장님은 조기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. 어, 예. 예, 찾는 분이 누구시라고요? 아, 잠깐만요. 이름 이추련, 1953년 10월 7일. 주민등록번호는 1953-1007. 아, 근데 우리나라에 장기 가출자가 얼마나 많은데요. 아, 그래도요. 살아계신 뭐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정말 찾기 어려워요. 휴대전화 기록이나 병원 기록도 다 영장 받아야 되고요. 아니, 뭐 25년이나 됐다면서요. 네, 25년. 아이고,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. 아무튼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. 네? 빨리 성실하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이제 알겠으니까 좀 가만히 좀 계세요. 네.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죠. 미안하다. 태호가 제 동생인 줄 알았으면
어렸을 때 주위 형제들이 서로 돕고 다투기도 하면서 여기저기 모여다닐 때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? 매일 술에 취해 계신 아버지를 두고 세상에 혼자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님 가늠이나 되세요. 아니 형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? 할머니 제가 지금 가지게 뭡니까?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까? 따뜻한 가정이 있습니까? 미안하다. 미안해. 할머니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신 겁니까? 왜 이러세요 형? 그만하세요. 이 긴 세월 동안 신영재 이렇게 찢어놓고 부모 자식 사이 갈갈이 찢어놓게 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신 거냐고요? 저 할머니 용서 안 할 겁니다. 그렇게 하세요. 할머니. 할머니, 이게 무슨 말이에요? 태민 형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아니, 제가 형이랑 친동생이라뇨. 태호야. 내가 네 애매한테 전화해 못할 짓을 했다.